자, 13강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글의 흐름의 관계,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굉장히 잘 해석을 하면, 집중해서 잘 해석을 하면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게 정답이니까 자, 잘 읽고 그런 이제 논리 구조가 잘 파악이 안 되는 친구들은 잘 해석을 따라오면 될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자, 집중하시고 정확하게 듣고 해석할 수,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스킬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할게요. 그리고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첫줄 갑니다. Recent, friend, research 뭐예요? 최근 뇌의 연구죠. 그죠? 연구는 established, 단수니까 es가 붙어서 단수 취급. 설립했어요. 뭘 설립했어요? 중요성을 설립시켰죠. 뭐에 대한 중요성? less commonly. 흔하긴 한데 less가 붙었으니까 흔하지 않은 거예요. 흔하지 않은 그런 인식하는 거예요. 그 안정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흔하지 않게 인식하고 뭐예요? 이게 언급을 좀 흔하지 않게 언급을 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설립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안전성에 대한 필요 조건들에 대해서 뭐 인식을 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여기를 머치 되게끔 많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덜 언급되고 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뇌 연구가. 그렇죠? 그러면 좀 부주의함이 생기는 게 여기서 온다는 얘기죠. The need for emotional safety라고 했는데 감정의 그런 정서적인 그런 안정을 위한 필요성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 뇌가 그런 인식을 좀덜 하고, 그런 언급도 덜 한다고 했어. 뭐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그 조건들을 뭐예요? 덜 인식한대, 뇌가.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뭐냐? 감정적으로, 그런 정서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중요하게 보자라는 얘기예요. When 1번 아이가 infant 아이 영아나 아이가 뭐 어떤 나이가 됐든 그런 아이가 experience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A physical or emotional threat라고 했는데 자 육체적인 위협, 감정적인 위협이에요. Physical은 물리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감정적인 거랑 대비돼서 쓴걸 보니까 뭐야? 신체적인, 육체적인으로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죠?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 이 아이들은 become, 걱정하게 되는 거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 아이들인가 정서적으로 이런 위협을 한번 딱 겪으면,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서 걱정하고 두려움에 휩싸인다. 이런 얘기죠. 호르몬은 secreted, 분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 대프터, 이렇게 호르몬을 꾸미는데, 지금 보면, 대 뒤에는, automatically라는 부사가 나오고 shutdown이라는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주어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좀 예외적인 거죠?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행사가 지금 요 주어 is secreted랑 똑같은 주어랑 똑같아서 앞으로 뺀 거예요. 한 번만 얘네들은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생각을 뭐예요? 사고를 닫아버리고요. 학습을 닫아버리고 차단시키고 리즈닝 존,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영역, 뇌의 합리적인 그런 추론할 수 있는 영역을 뭐한 거예요? 닫아버리는 건데 그 뇌가 그러니까 생각도 멈추고 배우는 것도 멈추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지 그것마저도 셧다운,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to prepare 준비시키는 거죠? 그럼 이 to부 정사가 앞에 있는 브레인을 꾸며주니까 뭐예요? to부 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 자, 그래서 준비시키는 그 뇌에 이런 생각이나 학습이나 영역, 이게 추론적인 그런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셧다운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뭘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뭐 하게끔 방어하게끔 그 스스로를 이 힘셀프가 가리키는 건 child예요. 그리고 또는 아이가 도망갈 수 있게끔 준비시키는 그런 뇌의 이런 과정들, 생각, 배움, 다음에 리즈닝 추론 이런 영역들을 차단시킨다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From the danger, 위험으로부터.
The parents' response, 아이의 엄마의 아 그러니까 부모의 반응이에요. 누구의 아이들의 호기심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반응은 unimportant factor예요.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determining 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저 degree 이런 정도나 그럼 이 정도죠. 뭐에 대한 정도. Confidence and initiative라는 거거든요. 자, 자신감과 initiative, 진취성에 대한 뭐 이런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래요. 근데 뭐에 대한 지금 보면 진취성이라는 명사가 나오고 더 child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will develop 타동사죠.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명사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타동사가 나오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다. 그죠? 목관대 생략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해석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 아이가 발전시켜 나갈 자신감과 진취성에 대한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엄마, 부모님들의 반응은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호기심에 있어서. 자, 계속합니다. 지금 첫 줄에 선생님 첫줄 해석 잘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첫줄 내용이 뭐였어요? 안전성의 뭐예요? 중요성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심리적인 안전성이에요. 심리적인 그런 안전의 중요성인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그런 요구에 대해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립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3번 문장은 안전성이란 얘기가 없어요. 근데 2번까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3번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 2번까지는 첫 문장하고 첫번 처음 제일 위에 있는 첫 문장하고 크게 연관성은 있는데 3번은 그럼 안정감이랑 아이들의 호기심이랑 무슨 상관이지 하면서 갸우뚱하고서 읽어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장 갈게요. 자, 3번이 좀 유력한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되겠죠? 이것은 매우 원시적인 싸움이고 도주이고 반응을 하지 않는 그 얼어버린 반응이래요. 근데 뭐가 자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온 거 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fight, flight, freeze, responded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도망, 그다음에 싸움, 그러니까 원시적인 싸움, 원시적인 도주, 그다음에 얼어버린 그런 반응인데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보세요.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플라이트라고 했어요. 도망가는 거. 그쵸? 지금 런어웨이 보이세요? 위에?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 런어웨이. 도주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추론적인 그런 사고. 사고를 할수 있는 그런 추론. 이거죠. 얼어버린 반응. 추론을 할수 없다는 얘기인 거. 추론을 할수 없도록 셧다운이 된다라는 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요걸 말하는 거니까. 갑자기 이어졌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내용이 중간에 3번이 끼어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서 갈게요. 트리거는 뭐예요? 유발시키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어디에서 in the lives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유발되어지는 싸움과 도주와 이런 얼어버린 반응들인데 그런 삶이 누구의 삶이에요? 아이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다?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그런 생활에 있어서 일상적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라는 트리거가 유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쵸?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도망가거나 도주하거나 얼어버리니까 생각도 뭐 멈춰버리고 그쵸? 요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4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그쵸? 자, 5번 갈게요. when 하고 나왔는데 when은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예요? from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자, 근데 보니까 어디까지 명사인가 봤더니 ages까지인데 마침 콤마가 있네요. 선생님이 콤마가 나오면 무조건 가로를 묶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삽입절이죠? 삽입구죠?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겠네. 주어, shutdown, 동사. 그럼 볼게요. 네,
그런 상당한 부분은 셧다운, 차단되는 거예요. 어디 아래에서 감정적으로 강력한 그런 스트레스풀, 강력한 그런 상태 아래에서 그 테두리 안에 그 안에서 뇌의 그런 주된 그런 주요 부분들이 셧다운 된다는 얘기죠. 언제? 좀더 이른 나이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위험에 스트레스를 받는, 감정적으로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태이면 이런 뇌의 주요 부분이 셧다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의 뇌의 발전, 아이들의 뇌 발전, 여기 콤마 묶을게요. 아이들의 뇌 발전, 그 다음에 학습에 있는 그런 성공, 그리고 그 관계에 있는, 뭐에 대한 관계냐?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의 능력들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볼까요? 색깔을 좀 바꿔서, 색깔을 좀 바꿔서, 자, 뭐할 때? From early, very early ages. 좀 배우 이른 나이에서 뇌의 주요 부분은 셧다운, 차단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 뭐 안에서 차단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 있을 때는 뇌의 일부 주된 주요 부분이 셧다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때 아이들은 뭘 하냐? 아이들의 뇌의 발전과 그런 학습에 있는 성공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뭐할수 있다? Seriously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3번이 뭐예요? 이 문장에 무관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 문장은 여러분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구조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엔드로 놓고요. 주어가 지금 하나, 주어 1, success, 주어 2, ability, 주어 3. 주어 2와 주어 3은 뒤에 to부 정사가 이렇게, ability는 to부 정사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고, success는 in, ing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형태라는 거. 그래서 주어가 3개고, 동사 can be, pp.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형태, 조동사의 수동태 형태였다라는 것까지. 그러면 이 문장의 아니, 주제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정서적으로 그런 안정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뇌 발전, 그다음에 성공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심리적인 안정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뭐예요? 이런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주제는 심리적 안정감은 뇌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라는 얘기죠. 자,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2번 문제에서 다시 계속. 자, 2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줄을 무조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푸드 패키징이에요. 음식을 포장하는 거. 아이고. 잘안 보인다 그래서. 자, 푸드 패키징, 음식을 포장하는 것은 a visible form, 어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요? 명사까지 묶어줘야 되죠. 시각적인 형태래요. 주격 보어. 뭐에 대한 시각적인 형태냐? Of the food supplied waste. 뭐죠? Supply가 뭐예요? 공급하는 거죠? 음식 공급의 낭비래요. 음식 공급의 낭비에 관련한 시각적인 형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쓰레기다. 음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랑 같이 포장이 되는, 뭐 요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Once the product is consumed, 일단 그 상품의 소비가 되면 이 포장되어 있는 것은 남겨지게 되는데, BPP 남겨지게 되는데, to be handled separately라고 했어요. Separately, 각각, 제각각, 각각 뭐 하는 거예요? To be PP,
투부정사의 뭐 수동태예요. 투부정사의 수동태. 그럼 뭐예요? 투부정사의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 이 투부정사가 얘를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모한 채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다루어진 채로 남겨지는데 이 패키지가 일단 이 상품, 음식이겠죠? 음식이 소비가 되면 일단 소비가 되면 이 패키징 포장되어진 것은 제각각 다루어진 상태로 남겨진대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네요. 투부정사의 부사. 부사. 아, 그쵸? 포장, 음식을 먹으면 포장지는 어떻게? 뭐,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여러분들이 먹어봤다면 아시겠지만, 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져서 새지 않게끔 패킹을 잘하기 위해서 뭐에 압축을 하기 잘 되기 위해서 비닐로 한번더 포장이 되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비닐 따로 그 포장 용기 따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니까 제각각 다루어지는 거죠. 컨슈머 소비자들의 패키징 웨이스트 낭비예요. 그런데 제각각 다뤄져 제각각 다루어져서 그 패키징 포장된 게 제각각 다뤄져서 남겨지는데, 그런데 반대 내용. 소비자 그 포장 낭비. 소비자의 그 포장하는 것에 대한 그 쓰레기들, 낭비는 is not 뭐예요? 유일한 자원이 아니에요. 뭐에? 그 패키징 웨이스트와 함께하는 그 유일한 자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소비자가 도시락을 사 먹으면서 그 포장된 제각각 다루어지는데 그거의 소스 원천은 이 포장 그 포장 용기, 포장의 웨이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공급 체계에서 공급 체계와 함께. 자, 그럼 볼게요. 그럼 소비자가 먹어서 생기는 그런 쓰레기가 아니라는 얘기네. 자, 1번 갑니다. 포장 용기, 포장하는 그런 쓰레기는 come from 어디서 오는 거예요? 각각의 단계에서 오는 건데, in the supply chain, 공급 과정이에요. 공급 과정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라고 했는데, 이 각각의 단계가 뭐냐? 뭘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 restaurant. 두 번째, retailers. 세 번째, distributors. 네 번째, manufacturers. 이네 가지의 단계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packaging waste가, 이 포장의 쓰레기가. 이걸 포함해서 공급 단계에 각각에서, 각각 단계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식당이죠? 리테일러는 소매자들이죠? 디스트리뷰터는 판매원이에요. 유통업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조사들을 포함해서 그 공급 과정에 각각의 단계에서 온다라는 거죠. 그럼 소비자, 최종적으로 먹게 된그 소비자한테서 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Not all of the waste. 모든, not이 나왔으니까 얘는 동사 뒤에다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모든 쓰레기는 적절하게 다루어져요? 안 다루어져요? 안 다루어져요.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 예를 들어서 some of it, 이 몇몇, 이것의 몇 가지는 has end up clogging our ocean. 우리의 바다를 clog,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막히게 하다라고 했어요. 막고 있어요. 결국엔 이러한 몇몇 쓰레기들을, 이 웨이스트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쵸? 이 일부의 쓰레기들은 우리의 바다를 뭐 한다? 결국엔 막아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닥이야? 플라스틱 쓰레기, 리터는 쓰레기라는 뜻이에요. 이 플라스틱 리터가 쓰레기가 뭐 하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처크는 숨 막히게 하고요. 트랩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건데 트랩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다면 보신 친구들은 자, 함정이라는 뜻 아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ing가 붙었다라는 건 아, 얘가 동사의 의미도 있구나라고 짐작하시면 굉장히 똑똑한 거. 자, 트랩 뭐예요? 덫을 놓다. 덫을 놓다, 함정을 파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ing가 붙었으니까 동명사 아니면 현재 분사인데 wildlife라는 명사가 뒤에 있는 걸 보니 현재 분사로 쓰여서 얘를 이렇게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wildlife를
숨 막히게 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독극물에 취해서 뭐 이제 해를 입히게 하는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둥둥 떠다니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는 그 바닷가를 꽉 막히게 한다는 얘기죠. 이 잘못 처리된 이 쓰레기들이. Used 패키징 사용되어진 이 포장 용기는 maybe recover 회수가 될지도 몰라요. 뭘 하는데 뭘 하면서 재활용하면서 그다음에 재사용되면서 재사용과 함께 재사용을 위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It is difficult. 이것은 어려운데 얘 가짜 주어 보이죠? 그다음에 to 부정사 진짜 주어예요.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음식 쓰레기를 재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자, 여기서 오류 여러분들 찾았어요? 자, food waste. 우리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거 아니죠. 음식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나오게 된 그런 패키징 웨이스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첫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왠지 정답일 것 같은데 계속 읽어 나가야 해요. 문장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since 접속사 나왔죠? 뭐 때문에 다루어지기가 힘드냐? 이것은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을? 매우 높은 레벨. 뭐에? 소금과 수분의 높은 레벨? 아, 이걸 쓴 이유를 알겠어요. 왜? 오션즈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답 찾아봐. 하고 갑자기 이렇게 솔트와 모이스처가 나왔는데,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짐작하셨죠? 자, 4번 정답. 하지만 5번까지는 봐야 해요. 끝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정답 나왔다고 해서 해석을 안 하면 안 돼. 어떻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형이 돼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끝까지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나 수능 때도 정답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읽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도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계속 갑니다. This is critical way to minimize. 네, minimize는 무엇을 최소화하다라는 뜻이에요. 타동사죠. 그러면 이 minimize의 목적어는 overall burden이라는 목적어까지. 그럼 to 부정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고 있어요. to 부정사하는 중대한 방법. 그럼 뭐예요? 이 전체적인 짐을 최소화하는 중대한 방법이 이건데, 여기 이것은 최소화하는 방법이래요. 그럼 뭐로부터? 음식과 음료수를 패키징, 포장하는 것으로부터 전반적인 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대한 뭐? 방식이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뭘로? 새로운. 죄송해요. 새로운 포장에 위한 원천으로서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and 뒤에 potentially는 부사니까 가로를 묶고 보면 여기 사이에 to 부정사, to 서버예요. to 부정사의 to가 생략된 거예요. 이 and로 뭐 하니까 이 to minimize하고 and로 to 서버가 지금 병렬된 구조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다시 이러한 음식과 음료를 포장하는 걸로 나오게 된 전반적인 이런 짐들, 쓰레기의 이런 짐들을 최소화하는 중대한 방법.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 새로운 패키징을 위한 재사용으로서의 도움을 주는 그런 중대한 방법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완벽하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의 소재, 주제는 뭐예요? 식품, 음료도 식품이죠? 식품 포장의 쓰레기. 그러니까 포장재겠죠, 포장재. 식품 포장재의 쓰레기. 낭비, 이거죠. 그래서 정답, 이번에 정답은 4번이고요. 이렇게.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글의 흐름에 관계없는 문제예요. 자, breadth예요. 이거는 넓이라는 뜻이에요. 너비. 지식의 너비가 주어져. 지식의 넓이는
당신이 목적어, 얘가 목적격 보어예요. 지금 이네이블에 뭐가 빠졌어?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what이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죠. 관계대명사여도 똑같은 관계대명사여도 what의 경우는 뒤에 앞에 뭐예요? 선행명사가 오지 않고 요거 자체가 뭐다? 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지금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컴마까지 가봅니다. small talk라고 했는데 담소, 그쵸? 한 담이라고 해서 한가할 때 나누는 그런 담소.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스몰 토크라고 해서 한 담이라는 말이 사실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익숙하진 않아서 그냥 담소라고 할게요. meaningful이에요. 의미 있는, engage in, 여러분들 단어 챙길게요. in, engage in, 명사. 명사에 종사하다, 명사에 뭐 이제 뭐 들어가다, 뭐 이런 뜻인데 요거는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 거기에 참가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스몰 토크에 참가하게 하는 것. 그쵸?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지식의 넓이가 너를 이 의미 있는 담소에 종사하게끔 할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 얘기는 뭐예요? 지식의 넓이가 넓을수록 뭔가 여담이나 나눌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스몰 토크, 뭐, as O. Henry거든요. Once said예요. 예전에 O. Henry가 얘기를 한 것처럼 뭐뭐 했듯이, 뭐뭐 했듯, 하듯, 뭐뭐 하듯, 뭐가? as가. 오 헨리가 예전에 옛날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담소는 한 담은 유사해요. 뭐랑 유사해? To putting a few raisins 이 건포도거든요. 약간의 건포도를 몇 개의 건포도를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Put A into B. Put A into B. Tasteless. 맛이 없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이거 뭐예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이 있는데 맛이 없어. 근데 그 맛이 없는 밀가루 반죽에다가 건포도를 약간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때요? 맛있겠죠? 그쵸? 이런 거예요. 무미건조한 그런 얘기, 굉장히 딱딱한 얘기에 약간의 스몰 토크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첫 문장 읽었어요. 아, 그러면 그냥 뭐 그냥 심심할 때 하는 얘기더라도 지식이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 짐작하시고 읽어나가면 돼요. In short, 짧게 얘기해서. There is nothing,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작은, 뭔가 아무것도 없다는 작은, 무언가가 없어. 근데 뭐에 대한? Small talk. 이런 한담에 대한 작은, 그러니까 사소한 무언가도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지? It is a social lubricant, 사회적인 윤활유라는 건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하다라는 동사죠. 뭐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윤활유다. 뭐가 in all human exchanges. exchange는 익스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둘 이상의. 근데 체인지는 변화죠. 서로 바꾸는 건데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 서로 변화시키는 건데 익스체인지 여기서 대화겠죠. 대화로 해석을 해줘야 돼. 왜? 토크란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토크. 그쵸? 토크. 토크. 그러면 사람이 서로 교환하는 거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대화겠죠, 문맥상. 모든 사람의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적인 윤활유이다라고 했어요. 뭐가? 스몰 토크가. 그럼 스몰 토크에 대해서 사소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그게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회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계속 읽어 나갈게요. Thus, 따라서. 뭐, inform, form 뭐예요? form 형태고 inform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지게 되는 것 어디에서? In on a wide range of topics outside your areas expertise까지 묶으면 topic 뭐예요? 너의 그 바깥쪽에 있는 topic 범위 그 최대치의 그런 범위, 그 전문 지식에 있어서 너의 그런 바깥쪽에 있는 그런 넓은 범위에 알려지게 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유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building social bridge. 사회의 이런 다리를 건설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지식을 얘기라는 거, 내 지식의 범위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범위들을 뭐 하는 거야? 형, 알려주게 되는 것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갑니다. 3번. Social theory, 사회적인 이론의 접근은 emphasize,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Understanding social context, 사회의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 사회 상황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갑자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담소라는 거는 전문성을 띠는 그런 대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서로의 안부, 취미생활 이런 건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회 정황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게 사회적 이론의 접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회적인 이론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가 잘못됐잖아. 그쵸? 3번 문제 정답인 것 같아요. 일단 가봅시다. 다섯 번째 문장. 네, 4번 가볼게요. 리서치 연구는 has shown, 보여줘 왔어요. 무엇을요? 자, 현재 완료예요. PP가 왔다고 해서 수동태 아니에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도 이런 거를 보여줬는데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줬어요? 됐냐를. The more people feel, 사람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을 됐냐를, 여기 됐 생략된 거 봐야 돼요. 그들이 have in common, 공통적이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면 느낄수록 그들은 like each other, 서로를 더 좋아한대요. 그쵸? 공통된 게 있으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서로 좋은 감정을 갖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역할이 하는 거예요? 담소, 한담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so 그래서 by increasing, by ing는 뭐뭐한에 있어서, 그러면 increasing 증가시킴에 있어서 무엇을? Your breadth of knowledge, 너의 지식의 넓이를 증가시킴으로써 you will be able to project, 보여주게 될 거야. 너는 무엇을요? A favorable image, 좋아하는 호의적인 그런 인상. 그럼 뭐예요? 이거는 좀더 좋아하는 이미지니까 호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게 될 거고, 좀더 쉽게 사람들 간에 서로 쉽게 상호적인 그런 호의적인 그런 이미지, 그런 형상을 너는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란 얘기예요. 이거를 증가 너, 너 당신의 미안해. 당신의 너의 그 지식의 폭을 뭐 하면서 증가시킴으로써.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첫 문장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지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대화의 참여율도 좋아질 거고, 사람들과의 이런 역할도, 뭐 역할 분담이나 뭐 대화에 있어서 나누게 되는 그런 게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헬프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해석은요, 한담의 중요성이죠. 한담의 필요성, 한담의 유용성,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주제 가볼게요. 한담, 담소의 유용성. 중요성도 괜찮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사회적인 윤활유 역할, 사회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담의 중요성도 선생님은 맞는 것 같아요. 중요성. 이거는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좀더 돈독히 할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니까 중요성도 주제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문제 마무리 짓고요. 4번 문제에서. 자, 4번 문제 갑니다. 마찬가지로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거예요. 그쵸? 요번 13강은 그 유형에 대한 강의였어요. 내용이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although예요. 비록 사람이 can agree on 명사, agree on 명사, 이런 필요성에 동의를 할수 있다 하더라도, 뭐에 대한 동의인가요? For conservation, 보존이죠. 보존에 대해서. 그리고 강한 anti-pollution. anti-pollution은 뭐예요? 오염을 반대하는 거죠. 강하게 오염을 반대하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뭐 했을 때.
그 비용이 not considered, 고려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보존과 오염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노력에 뭐한 거야?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했을 때? 코스트, 비용이 considered, 고려된다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 좀 여기서 영어에서는 컴마가 하나의 글자예요. 근데 요거를 보면 얘를 이렇게 해석이 좀 힘들었던 친구들은 선생님 이때 컴마를 찍어줄게요. 컴마를 찍고 보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서 대열 주어동사 보여야, 그러니까 대열이 주어가 아니지. 대열하고 여기 주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덜, 동의하는 게 덜한 거예요. 극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까지는 뭐예요?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비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환경오염 되면 안 돼. 환경오염, 환경 보존해야 돼라는 그런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데 비용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걱정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뭐예요? 이런 환경 보존에 있어서 그런 동의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환경 보호 지금 이제 망가진 환경을 보존 다시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돈 많이 드는 거는 미디어 매체에서도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갑니다. Let's는 뭐뭐 해보자라는 뭐예요? 청유, 그러니까 명령문이에요. 뭐 해보자라는. Consider, 생각해보자. Let's는 아직도 let's를 let is가 축약된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없죠. Let's는 let us예요. Let us를 축약한 거. 목적, 예. 오형식이고요. 어스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에 뭐 나온 거다? 동사 아니고 뭐다? 해석은 고려하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동사 표시를 했지만 고려해보자 라고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나온 거예요. 무엇을 고려해볼 거냐? Some of these cost.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일부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용이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환경 보존을 하는데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의 확률의 차이가, 그 비율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그걸 비용을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비용들은 involve,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누굴 가리키는지 꼭 확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쵸? 이 데이는요, 앞에 있는 코스트스를 가지고 받고 있네요. 이 비용은 involve, 포함해요. 무엇을요? 제한을 포함하는데요. 뭐에 대한 제한이냐? On individual action. 이 개개인의 그런 행동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쵸? 뭔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의 범위가 있어. 그 다음에 relocation, 재배열이 있죠? 그런 산업과 직장에 대한 재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뭘 세우면 안 돼. 내가 뭔가 직장을, 어떤 특정 직장을 잡았는데 이 지역에 세우면 안 돼. 라는 그런 제약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ew bureaucracy, 관료예요. 새로운 관료 제도를 포함시켜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관료 제도가 바뀌겠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관료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전까지 포함되는데 뭐에 대한 발전이냐? 비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발전이 도입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비용이 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환경을 복구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럼 1번 문제 가봅니다. 1번. In assessing, 평가함에 있어서 무엇을요? Assess는 assess, 무엇을 평가하다라는 타동사거든요. 이 환경 문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비용은 또한 뭐한 거예요? 비용뿐만이 아니라 as well as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까지도 뭐한 거예요? 고려되어진대요. 생각해보세요. 비용이 그만큼 드는데 이익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것까지도 고려가 된대요. 당연한 걸. 자, therefore, 따라서 it is unlikely. 이거는 뭐뭐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on이 붙었으니까 어려운 거야. 됐냐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will decide, 결정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이러한 재정적인 거, 설립하는 걸, 그러니까 도입하는 거, 설립하는 걸 결정하게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뭘 설립할 건데? 뭘 시도할 건데? No pollution policy. 이거 뭐예요? No blue. 무공해. 그렇죠? No pollution. 오염인데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무공해라는 정책을 설립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unlikely,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미콜론은요, 접속사 역할을 하거든요. 반면에란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 게 볼게요. Would be impossible to implement. 아, 따라서라는 해석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policy, 이러한 정책이 세우는 걸 결정하는 걸 힘드니까 당연히 이걸 이행하는 거 역시 뭐한 거예요? Impossible, 불가능한 거겠죠. Policy, 정책은 analysis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정책의 분석은 provides 제공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Provide A with B 보여야 되거든요. 결정을 하는 사람에게 뭘 제공하는 건가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대요. 정책의 그런 그 분석을 하는 게 정책 분석이 자, on how policies 이러한 정책들이 효력이 어떻게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벌써 느낌이 싸해요. 근데 어디에서 in practice and their effects on economic, environmental, social and other factors 경제학, 경제적인, 환경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다른 요소들의 그들의 실천과 그들의 영향이 효과가 그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이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좀 느낌이 싸한데, 갑자기 환경오염이랑은 관련이 없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몰라서 environmental 예를 보고서 정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끝까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4번, and, 그리고 심지어, approaching에 동명사가 붙은 걸, ing가 붙은 걸 보니까 얘가 주어인 것 같아요. 보니까 for many, 많은 측면을 위해서, 많은 이점을 위해서라고 가로 칠게요. 왜? 컴마 컴마 나왔으니까. 컴마 컴마는 이렇게 가로를 묶으면 주어 동사 보일 거예요. 자, approach는 무엇을 향해 접근하다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ing를 붙이면 뒤에 ing를 붙였어도 타동사니까 목적어 쓰거든요. 그러면 스탠다드, 기준이죠. 뭐에 대한? little pollution. 적은 오염, 적은 오염에 대한, 그러니까 오염을 좀덜 시키는 그러한 기준에 접근을 하는 것은 많은 측면에서 매우 비싸요. 그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3번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 3번을 제외하고 2번 문장을 보면 쭉 이어지죠. 비용이 들어. 비용뿐만 아니라 뭐에 이점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고려를 해봐야 하는데 이게 그래. 무공해 정책 한번 해보자라고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 자, 그리고 뭐 하니까 그런 기준을 하려면 매우 비싸니까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단 얘기죠. 자, 다섯 번째 문장 갈게요. Instead, 대신에 We are likely to choose. 선택하기가 쉬워. Be likely to 부정사. Be likely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하기 쉽다. 쉽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뭘 선택해요? 긍정적인 측면. 뭐에 대해서? 이런 오염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 그러면 수치를 좀 낮추는데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올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선택하는, 긍정적이다라고 선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키는 데는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지만. 그리고 정답이 몇 번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갑자기 정책 분석에 대해서 뜬금없는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뭐한 거예요?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이 문제의 주제는요. 비용을 고려한 오염 문제에 대한 접근이에요. 비용의 문제. 비용을 고려한 오염 문제에 대한 접근이다라고까지 해서 4번까지 해서 이렇게 13강 마무리되었네요. 그래서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친구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정확하게 해석을 할수 있도록 강의를 몇 번이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찍는 건데 여러분들이 대충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시간 들여서 투자해서 강의 찍고 이런 거 아니니까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법적인 거꼭 챙기시고 많진 않죠. 독해이기 때문에 문법 내용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챙길 수 있는 문법은 사소한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사소한 건 없어요. 영어 수업에 있어서 사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건이 정도는 나는 알지. 근데 후에 가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간과하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13강 모두 마무리.